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부지런히 나와서 미나리 물김치 좀 아주 맛있게 담아보려고 미나리를 뜯고 있어요. 이만큼 수확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미나리는 깨끗이 씻어서 지금 이거 식초물에다가 30분만 담궈 놓을 거예요. 식초는 반 컵입니다. 30분 담궈 놓은 미나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요. 이게 300g 정도 되거든요. 이제 이거를 이제 이 상태에서 무는 나박나박 썰어주시고요. 요거 써는 동안에 무만 요거 작은 스푼으로 한 스푼에서 잠깐만 이렇게 절여 놓고요. 요거 써는 동안에만 하시면 돼요. 사과 반 개, 배 반 개인데 사과는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할 거고요. 배는 껍질을 깠어요. 이것도 넣어주시면은 씹히는 맛이 아주 맛있습니다. 고추는 선택인데요. 청양고추를 넣으면 개운하고 맛있어요. 또 적당히 썰어주세요. 요새 고추는 그렇게 맵지가 않아가지고. 미나리는 첫 수확이라 이렇게 좀 자라요. 그래서 이거는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통째로 할 거예요. 안 자르고. 물을 지금 여기다 이제 이렇게 간을 잠깐 해놨거든요. 이렇게 살살 섞어주세요. 물을 요거 3리터거든요. 소금 4큰술을 넣었거든요. 고운 고춧가루. 2큰술로니까 예쁘네요, 색깔이. 저는 이제 오늘은 풀을 안 넣고 그냥 할 거예요. 그렇게 해도 깔끔합니다. 마늘은 이제 소주컵으로 한 컵인데요. 마늘만 다시팩에다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이거 삼간통이거든요. 생강청 4스푼, 매실액, 매실액은 7스푼, 멸치액젓은 3스푼. 마늘은 나중에 건지시면 돼요. 지금 건지시면 안 되고요. 설탕. 이제 간은 여기서 보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 달달하게 드시고 싶으면 단걸더 넣으시고, 좀 약간 여기서 짜다 싶은 물을 더 붓고, 싱거우면은 소금을 좀더 넣으시면 돼요. 이게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이게 김치통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썰어 놓은 거 미나리랑 여러분 완성이고요. 이제 이거를 약간 익혀 가지고 이제 냉장 보관해서 드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익히시는 게더 맛있어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알림을 해놓으시면은 저의 많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